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흥노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광주과학기술원이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 세계 3위에 올랐네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ST의 연구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인당, 교수 1인당 인용수라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GST의 이제 교수 숫자가 180여 명인데 예. 그 숫자가 좀 다른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저기 절대적인 숫자 면에서 봤을 때는 순위에 못 들 수가 있는데 1인당으로 했을 때는 항상 1위 아니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 예. 그것은 교수들의 자기 혁신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거기에서 오는 성과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교수 평가 시스템을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개원 초기 때서부터 만들었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간의 연구 성과가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지금 뭐 질문을 주셔서 마침 어저께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에서 지난 1년 동안 연구 성과물을 전시를 하고 또 대국민을 위해서 재미있는 강의 3개도 이렇게 준비해서 냈습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겼다가 폈을 때도 디스플레이로서 작동할 수도 있고 네. 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팅 플라스틱 재료에다 프린팅했는데 이게 태양전지로도 작동하는 그런 기술도 내놓았습니다. 예.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많은 그 광주 또 전국에서 또 와주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이런 성과물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4차 산업혁명이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더 날로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기술혁명으로서 생겨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과학기술 혁신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네. 그 혁신이 일어났을 때 소외받는 계층들 이런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줄 아는 마음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화두를 작년에 던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작년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지만 올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의제는 네. responsive and 소통과 그 책임의 리더십, 즉 사람의 니즈를 볼 줄 아는 소통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액션에 대한 그 책임지는 네. 리더십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요즘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정말 화두가 됐는데 네. 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GST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소통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화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서로가 협력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그리고 성과가 났을 때 얼른 분배해서 나눌 수 있는 사회 분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놓고 그다음에 연구를 할 때는 오픈 이노베이션, 즉 개방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의 굉장히 좋은 연구 성과 그리고 지식 재산권, 그다음에 논문 성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또 협력을 해서 지역이 다 과학기술로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또 GR 캠퍼스 조성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떤 네. 사업인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서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려고 그러면 공유하고 협력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의 글로벌 이노베이티브 캠퍼스를 조성을 하고 그 캠퍼스 주변에는 창업타운을 건설해서 네. 젊은 사람들이 과학기술로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요즘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1천 개 이상 만들어내자. 벤처기업을 1천 개 이상 만들어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GI 캠퍼스 조성 사업이 광주와 지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지역에 자동차, 에너지, 문화 이런 것으로 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지역 산업들이 이제 올드, 그러니까는 좀 생겨난 지 오래돼서 좀 노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들을 이런 광주형 산업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는 신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신산업을 많이 육성하게 되면 지역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벤처기업 그러니까 개개인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억 원 이상을 받는데 네. 그런 벤처기업이 한 1천 개 이상 생겨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앞으로 연구 방향은 이런 개방형 혁신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연구 장비, 연구 성과물들을 시민, 도민들과 나누어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업이 가능한 창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지스트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앞으로 지스트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